15년 동안 대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50명의 학생들을 단체에서 제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제 사역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신학적으로 변질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사역자로서는 이 학생들을 제명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도 없고 또그 동의를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굳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서류에 동의하는 그 주간에 있는 마지막 수련회에 전체 인도를 하고는 혼자서 가만히 그 기도원에 앉아서 내가 왜이 일을 갖는가, 이 일을 하는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 와서 예수를 믿었고 집안에서 첫 번째 예수 믿었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밖에 안 믿는데 막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이 길을 가다가 사역을 하자마자 이렇게 한 2, 3년 만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이 찔러 왔어요. 그래서 꼴딱 밤을 새면서 가만히 앉아서 왜, 속울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울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데 새벽에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니까 그게 어디 본문에 있는 줄은 알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왔을 때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분노잖아요, 분노.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한 시간, 두 시간 뒤에 또 물어봤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묻는데 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 있지. 이 말을 딱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을 그럴 때 말을 하면 하나님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때 꾹 참아야 돼. 절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 있지. 그말 하는데 그냥 대성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꺽꺽 혼자 울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 있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이 길은 가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가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뭐 시간은 알수 없지만 그날 새벽에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시더라고요. 병년아, 너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다시 이 길을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는 안 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소리가 들려오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병년아,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양다 죽여.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맡긴 내양다 죽여.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물론 신학적으로 잘못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전도자들이 간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 일은 내 삶에 나와 관련돼서 일어난 실존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걸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저 자신이 사역자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병년아,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내양다 죽여. 그러는데 제가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또안 바뀌면 이길 가봤자 또 죽일 건데 나안 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8년을 새벽기도 가서 울면서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내양다 죽여요. 하나님 양다 죽여요. 그 기도를 얼마나 교회에서 쏟았는지 몰라요. 진짜 절망스러운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가장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 음성, 너 변하지 않으면 내양다 죽여. 지금도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정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내게 맡겨진 저 양들을 다 죽이는구나. 그래서 내게 사람 찾아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은 이 모습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한계를 알면서도 이 일을 뛰어들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께서 나를 쓰실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주 앞에 엎드려서 이 음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한다면 주님은 또 우리를 또 다른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이 음성,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음성에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김병렬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도 베드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당시에는 아리송하지만 달콤 쌉싸름한 소리였을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힘을 내다가 그대처럼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금방 또다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단 말이죠. 이럴 때 이 믿음의 저력이 없어서인 건지, 그렇다면 믿음의 저력이라는 건 어떻게 저희가 쌓아갈 수 있는 건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이 자리가 바로 설득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너는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설득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 네. 그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